오늘은 전피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. 일찍 나오니까 콜도 바로 들어왔고요. 픽업지로 가고 있습니다. 재민호입니다. 첫 번째 배달 잘 했고요. 바로 두 번째 픽업지가 있어서 픽업지로 가고 있습니다. 재민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배달 왔습니다. 이번 픽업지는 전통시장입니다. 전통시장은 픽업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전통시장에 미꾸라지가 있어서 영상으로 촬영해봤습니다. 배달 왔습니다. 오늘 배달은 진짜 역대급 콜사였습니다. 처음에 일찍 시작해서 콜도 빨리 들어오고 콜이 3개까지는 끊이지 않고 잘 들어왔는데요, 콜 3개 이후로 1시간 넘도록 콜이 아예 없었습니다. 뭐 똥콜 걸은 것도 아니고요, 콜 자체가 아예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. AI 배차, 일반 배차 번갈아 하면서 봤는데요, 없었습니다. 1시간 동안 콜이 없고 전피가 끝나니까요, 그때부터 단가가 좀 내려간 상태로 조금씩 콜이 들어오더라고요. 중간중간 콜사도 있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총 11건을 배달했고요. 수익은 42,400원입니다. 운행 시간은 보험 적용 시간, 직접 픽업하러 가고 배달 1시간은요 2시간 35분이고요. 총 운행 시간은 4시간 50분입니다. 2시간이 넘도록 콜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. 진짜 역대급이죠. 그래도 오늘 하루도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배달을 잘 해서요, 마음은 굉장히 편했습니다. 내일부터는 또 콜이 많이 들어오겠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!